안녕하세요. 아이웨딩 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세상의 모든 혼수를 리뷰해보는 혼수 리뷰 영상 첫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지금 제 앞에 들려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크웨이에서 나온 프라이팬인데요. 이미 신혼부부들이나 예신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 인기를 입증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선 박스를 뜯으면서 설명드리면 이 후라이팬은 기름 한 방울로도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드디어 후라이팬이 나왔는데 우선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다른 일반 코팅 후라이팬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굴곡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떤 제가 만져봐도 미세한 틈이 없어서 진짜 기름 한 방울로도 요리가 가능할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프라이팬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정말 기름 한 방울로도 요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진짜로 다른 프라이팬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크웨이 프라이팬과 일반 코팅 프라이팬을 준비해봤는데요. 결혼 몇 년 차시죠? 결혼 6년 차죠. 네, 결혼 6년 차 세미 새신랑을 모셔봤습니다. 전을 부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두 후라이팬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요리로 동일하게 양쪽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요리를 했을 때 눌러붓거나 타지 않는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일 쉬운 네, 계란 후라이팬 한 개, 동그랗게 별 두 개 반, 그 다음에 제일 물이 좀 많이 나오죠. 이 명태전이 별 다섯 개, 이렇게 난이도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요만큼 해서 볼게요. 자 마치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고 우리가 구탄가스를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이따 볼게요. 네 그러면 난이도 별 하나짜리 계란 프라이부터 먼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서. 똑같은 계란을 깼는데 이쪽은 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퍼졌어요. 뭐 때문일까? 자기 누울 자리를 아는 걸까? 아니요, 계란을 잘못 깨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좀 근데 이상한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란이 프라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얗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열 정도율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그 특유의 계란 깨지는 소리 있죠? 저기 소리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조금 했는데도 음식이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만 맛있게 익힐 수 있게 코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면은 하나도 눌러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야 입고 있는 일반 코팅 후라이팬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서 좀 뒷늦게 입고 있습니다. 뒷북을 치고 있고요. 저도 한번 밀어볼게요. 좀 붙었어요. 좀 붙었어요. 지금 제가 밑에 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좀 이렇게 긁어냈는데 보시면은 계란이 좀 잘 안 익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 방금 이거 쓸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이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었을 때 우리가 빙판에서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이 쫙 미끄러지는 반면 이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뭐가 살짝 걸립니다. 둘 다 새 제품인데 약간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실크웨이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란 비교는 해봤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동그랑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그랑땡 같은 경우도 아까 후라이 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름을 좀 더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뚜껑으로 두 번씩 똑같이 동일하게 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누를까요? 동시에 당연히 해야죠. 이미 기름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음식에 많이 먹힌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실크웨이 같은 경우는 딱 음식 겉에만 코팅이 되고 그리고 이 팬 자체에도 흡수가 되지 않아서 아직 풍부하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조금 더 이렇게 쉐끼쉐끼 하겠습니다. 네, 욕하시지 마시고요. 욕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4개까지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빼볼까요? 네, 뺄게요. 3개씩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딱
노릇노릇하게 됐는데 햄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름을 먹은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동그라미 굽는 동안 이 토끼가 굉장히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웠던 거 하나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맛있지? 네. 방금 이분이 구우신 거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반면 지금 제가 구운 거는 좀 더 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 요리도 어떤 프라이팬이 이겼습니까? 우선 제가 이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쉐이크웨이가 되게 요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름이 적어도 이렇게 잘 되고 열 정도 같은 경우도 빠른 것 같고 마지막 비교 대결 시작해보겠습니다. 난이도 제일 높은 거죠? 네, 지금 벌써부터 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동태전이 올라갔습니다. 이 식용유를 딱 세 방울씩 넣었어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오, 이번엔 또 생선이 또 구워지는 냄새가 또 스멜이 또 확 올라오네요. 이거는 저희가 얼마 있다가 좀 이렇게 뒤집어보면 될까요? 어머니한테 옛날에 들은 거는 네. 겉에가 좀 익은 것 같을 때 겉에가 노릇노릇해졌을 때 그때는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오,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후라이팬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는데요? 근데 기름이 아예 없어졌네요? 네, 기름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기름을 작게 부었는데 저는 아직 조금 촉촉하게 뜨거워 촉촉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이 지금 없습니다. 기름이 증발해 버렸어요. 네, 이 아이가 벌써 먹어버렸습니다. 네. 오! 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도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네, 불 끌게요. 보면은 그 기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아주 적은 양이었는데도 그래도 전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은 이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만드는 게 전인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 후라이팬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삭하게 구워진 느낌이 있는데 뒤집어볼게요. 아유, 이게 부서져 버렸네요. 오, 이제 막 눌러붙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기구이 돼버렸네. 네, 총평 계란부터 동그랑땡, 동태전까지 이렇게 요리를 해봤는데 열 전도율이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물론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프라이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맛있게 잘 구워지고 좀 잘 안 익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리 초보가 사용하기에 좋은 프라이팬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름을 붓고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눌러붓는다든지 불 조절이 뭐 섬세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 없이 그냥 기름 살짝 두르고 재료 올려놓고 살짝 뒤적이기만 하면은 요리가 쉽게 완성이 되는 프라이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해보니까 문득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이 재료들이 마음껏 미끄러져서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프라이팬이 없다면 그건 요리가 아니라 한낱 재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